예배 에티켓 다 함께 지켜요. 하나, 예배를 위해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할 기기의 볼륨과 화면을 미리 조정해요. 둘, 잠옷, 트레이닝복은 땡!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요. 셋,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 후엔 아멘 해요.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다 함께 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해봐요. 준비, 시작! 찬양, 큐! Hi, everyone! Hi! 친구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지금부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It says to me, it tells me that I'm never ever alone. I'm learning how, I'm learning how. J-E-S-U-S came down to us and gave his best. Without a doubt, the best friend you'll ever know. Our God knows exactly what I need, so I'll remember this.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 i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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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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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I'm reading my, I'm reading my B-I-B-L-E. And this is what it says to me. It tells me that I'm never ever alone. I'm learning how J-E-S-U-S came down to us and gave his best. Without a doubt, the best friend you'll ever know. Our God knows exactly what I need, so I remember this.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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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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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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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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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Our God knows exactly what I need. So I remember this.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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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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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까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에스라 챕터 1, verse 3를 찾으면 되고요. 혹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에스라 1장 3절을 찾으면 됩니다. Any of you who are his people may go to Jerusalem in Judah to rebuild this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lives in Jerusalem. And may your God be with you.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김지혜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 뱃속에는 전도사님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의 뱃속에서 10달의 시간을 채우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아기가 하루하루 크면서 배가 점점 나오는 걸 보면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전도사님이 예상은 하지만 전도사님이 직접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얼마나 자랐는지는 평소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는 날에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있는 기계를 전도사님 배에 싹 갖다 대면 그동안 아기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고 그 순간 어떤 자세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뱃속의 아기를 보며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전도사님 뱃속에 그저 품고 있을 뿐인데 전도사님 뱃속에 있는 아주 작은 생명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루하루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심장도 콩닥콩닥 뛰고 몸통도 무럭무럭 자라고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쉬지 않고 꾸준히 세상에 나오기 위해 자라고 있는 아기예요.
그 생명의 신비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성경 이야기가 바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전도사님이 요즘 만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고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얼른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친구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도 말씀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고레스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반짝반짝 은과 금도 주었어요. 건축할 나무와 물건과 그리고 동물들까지 주었어요.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동안 뺏어왔던 그릇들도 다시 돌려주었어요. 뚜벅뚜벅 영차영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와, 우리가 드디어 고향에 왔어요. 정말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다니. 우리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우와, 맞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주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일꾼들을 불렀어요. 톡톡톡톡 땅을 열심히 다듬었고요. 성전을 지을 곳에 처음 돌을 두었어요. 그리고 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성전의 돌이 하나둘씩 놓여지는 것을 보았어요. 두근두근 약속을 기억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크게 외쳤어요. 아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고레스를 통해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역시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고레스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연약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매주 다짐하고 늘 약속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친구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점점 더 닮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언제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번 한 주도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주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요. 전도사님께서
대표하여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혜 전도사님을 통해서 에스라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곳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았지요, 친구들?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땡땡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는데 빈칸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엘리사였어요.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번 주 퀴즈는 오늘 들은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입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프리스쿨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주기도문 노래를 먼저 부른 후에 영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Let's finish up with the Lord's Prayer, slow in one voic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